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 진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호남에서도 전북 몫을 별도로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가늠해 볼수 있는 게 인사, 이른바 이 사람을 쓰는 일입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의 전북 출신 인물 기용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죠.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이경재 전북일보 논설위원, 또 최영재 노무현재단 대표, 이경환 전주대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토론 주제 잠깐 보시고 이야기 시작하죠. 새 정부 출범 이후 전북 출신 발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탕평 인사를 강조했고 호남에서도 전북 몫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만큼 인사가 발표될 때마다 전북 출신의 포함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전북 출신 장차관은 4명, 이명박 정부 때는 7명으로 전북이 푸대접을 받아왔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대구, 경북 출신이 각각 17명과 27명인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인사 푸대접은 예산과 현안에 대한 홀대로 이어져 지역 간 불균형이 가속화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했다. 문재인 정부 인선에서 전북 출신 장관 후보자가 나오고 청와대에도 보좌진이 등용되고 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지역의 발전과 현안 해결이 시급한 데다 인사 갈증이 심했던 탓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탕평, 전북의 이해를 충족할 만한 수준과 그렇게 되기 위한 노력엔 무엇이 있는지 들어본다. 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하면 이 탕평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관점에서 지금 단행되고 인사를 들여다보기 전에 크게 봐서 문재인 정부의 지금 인사, 과연 탕평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인지 한번 네 분께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역적 관점에서도 그렇고, 또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적 균형, 또 그리고 진보와 보수라는 것, 또 전직 정부, 현재의 코드가 맞는 인사, 이런 점에서 어떻게 좀 판단하시는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의원께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우선 개혁 인사, 또 파격 인사, 이런 측면에서는 호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탕평 인사 부분들은 계속 강조해 왔던 건데요. 호남 탕평은 확실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호남 내에서 전북은 뭐냐? 이게 좀 아직도 의문표가 여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제 이제 제가 그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어제 이제 최종 인준이 됐는데요. 국무총리 전남 지사였죠. 그다음에 비서실장 전남. 청와대는 이제 비서실장하고 정책실장이 두 축입니다. 정책실장도 장하성 교수 전남. 이게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청와대와 내각의 핵심이 다 지금 전남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전북 인사들은 뭐 이따 뭐 자세히 보겠지만 뭐 끼워넣기 하는 흔적들도 조금 있고요. 실무 선에서 보면 정말 토종 무늬만 전북이 아니고 정말 전북의 사정을 잘 알고 전북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인력들이 들어가 있는가. 특히 예산부서나 정책부서에 그 핵심 인력들이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좀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나올,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올 그 대략의 내용들을 좀 아울러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건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좀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크게 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지역적 관점이 아닌 나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관망하시는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재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감동했고 또 드라마보다 더 뉴스가 기다리는지 한다 할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인사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능력 그리고 경력 이걸 충분히 검토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이 스토리 있는 인사들
이런 분들을 발굴했다는 점이 굉장히 평가받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또 대탕평 인사도 지역별로 또 성별로 또는 정파, 물론 이제 대연정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타 정당은 아닙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또 이 국민적 관점에서도 아 저런 분도 했구나 이런 정도로 대탕평이 이루어졌고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국민들이 이제 검찰개혁이라든지 각 부분의 적폐 청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적폐를 누가 제일 잘할 수 있을까 재벌 문제든 검찰이든 여기에 그동안 굉장히 논문이라든지 또는 발표를 통해서 의견과 방법을 제시했던 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기대가 커지고 있고 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적을 두고 계셔서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상당히 후한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경재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일부 장관, 또 청와대 진영, 또 일부 차관급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훈풍이 지금 불고 있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결국에는 기대 반, 우려 반. 저는 이런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데요. 예컨대 아까 우리 김광수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까지 단행된 인사를 보면은 45명 정도가 됐단 말이죠. 근데 가장 두드러진 게 일단 호남 중용. 또 전라북도 인사 같은 경우는 7명 정도, 그래서 근 한 20% 가까이 지금 비율로 따지면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훈풍이 불고 있다, 이런 그 기대가 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는 거의 광주 전남이더라. 특히 숫자도 그러지만은 어떤 그 노른자리랄지, 일추진을 때, 또 예산이랄지, 그 전국을 그 주도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 놓고 볼 때는 전라북도는 역시 곁불. 다만 김현미 의원이 삼선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제 내정이 됐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지금 장관들은 한 11개짜리 지금 남아있는데 그 자리들이 거의 지금 내정 인사를 보면은 전북 출신들이 지금 끼어들 여지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전라북도 장관은 한 명에 그치는 게 아닌가. 차관이 두 명이 현재 끼어있는 상태지만은 그래서 질적으로 볼 때는 역시 전남 광주의 곁불을 또 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려가 있는 인사다. 일단 하여튼 종합을 해보서 보면은 탕평 인사 이루어졌죠. 또 조대였던 안정성이랄지 전문성 또 지역 안배들이 이루어져서 상당히 그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인사인데 또 여성 배려랄지 또 호남 중용.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우려가 더 노골화되는 거 아니냐.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고 우리 정치권도 면밀히 이걸 주시해가면서 우리 몫을 제대로 찾아가는 게 앞으로 숙제라고 한다면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경환 교수님 예. 말씀도 마저 듣고 한번 해보죠. 예. 예. 세 분의 의견에 뭐 대체로 뭐 동감하는 편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호남 안배, 여성 안배, 그다음에 탈 문재인 코드 뭐 이런 인사가 이제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중에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탈 문재인 코드 뭐 결국 얼마큼 협치를 할 수 있는가 이 예. 문제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민주당 내 협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민주당 밖의 협치까지 그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지금 행보로 봐서는 좀 의문이 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문재인 정부가 그 성공가도를 가려면 결국 당 밖의 협치까지 얼만큼 끌어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인사를 할 수 있는가 뭐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봐서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지 않겠나 해서 대략 이제 임기 한 100일쯤 지나면 1차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선을 넘으려면 결국은 당 밖의 협치를 얼만큼 끌어내고 인사를 해내는가 여기에 저는 관심을 보고 두고 싶습니다. 예. 야당과의 협치 문제 네,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예예. 예. 추가 말씀드리면 측근 배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DJ 정부나 예전 정부에서 초기에는 아주 그게 강하게 실제로 실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실제 어느새 다 들어와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돼서 지금 측근 배제를 문재인 정부의 인사로서 호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대로 5년 내내 다 실행이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앞으로 지켜봐야 될 거고요. 예. 물론 이제 측근이라고 해서 뭐 능력 있는 사람들도 배제한다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측근이기 때문에 데려다 쓴다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인사청문회, 총리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내내 문제가 됐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약속했던 5대 비리 연루자의 원천 인사 추천 배제 이것이 완전히 지금 무너져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총리 인준 과정 속에서 계속 논란이 됐던 것이 그러면 총리를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총리를 인정을 해주면 그 이후에 장관 인사들이 줄줄이 사실은 이 부분들이 사문화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5대 비리 연류자에 대해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세부 지침들을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공약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권한테 양해를 구할 일이 아니고 국민들한테 정확히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세부 지침을 내놓고 국민들이 양해를 구하고 또 유감을 표시하는 것이 맞다 이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선뜻 그걸 응하지를 않으시더라고. 예. 뭐 제가 그럴 리는 없지만 저라면 저는 솔직하게 훨씬 더 솔직하게 국민하고 소통하면서 본인께서 인사하면서 예를 들어 강경화 후보자는 뭐 이런 위장전입 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여성 장관이고 이래서 중요하겠다 예. 이런 말씀하셨던 만큼 이게 무너진 것에 대해서 또 국민들한테 말씀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아직도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 여전히 이 부분들이 논란거리는 남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잠깐만 예, 좀 그러시죠.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우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5대 비리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양해를 구했고 또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제 사과도 했고요. 그리고 기준을 충분히 마련하라고 뭐 잘 아시다시피 인수위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정과제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그 기준에 대해서 원래 말했던 원칙에 전혀 어긋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거고요. 또 그러나 이걸 일부 그 특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너무 정치화한 문제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는 거고 국민들은 문제가 있으나 그러나 우선 공백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서 우선 좀 해보자 이런 게 이제 여론이었기 때문에 그건 국민과는 충분히 소통하고 또 국민들에게 양해를 바란 점은 충분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정치권에서 다른 야당은 뭐 대화도 그랬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그 좌파 정부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홍준표 후보가 직접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치화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커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장관 임명부터 그런 5대 비리나 이런 걸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 지명된 예. 분들은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해명되거나 또는 문제가 있다면 알겠습니다. 또 국민의 예. 의견을 받을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정부 인사 이제부터 좀 지역적 관점에서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기로 하죠. 조금 전에 인사 내용도 좀 몇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픽으로 준비된 화면도 잠깐 보시고요.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전라북도 인사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의 발언 내용 먼저 보시고 나중에 또 그래픽을 한번 보시기로 하죠. 먼저 발언 내용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4년간 전북 출신 장관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차관 4명이 전부였어요. 예산 차별, 민생 볼 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공약은 시작도 안 하거나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전북은 전북이다. 이런 말씀들이 왜 나오는지 그 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호남에서도 또 소외가 되는 이중의 상실감과 아픔. 제가 전북의 친구가 되어서 풀어가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예,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그런 발언이었고요. 상당히 그 전라북도가 그 바라는 바를 구체적으로 사실은 좀 적시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관련된 인사가 좀 있었는데 그 내용 같이 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예. 예, 호남 출신 인사를 좀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지금 호남 출신 주요 인사로 정리된 게 한 12명 정도 되고 그중에서 지금 전라북도가 한 5명 정도 됩니다. 전라북도 출신을 좀 보면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김현미 전북 정읍 출신입니다. 그리고 행자부 차관으로 내정된 신보균 또 그리고 외교부 2차관으로 내정된 조현. 다음 볼까요? 예. 청와대에서 국민소통수석 윤영찬, 전북 천주 출신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내정된 김이수 전북 고창 출신이고요.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보죠.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서 상당히 좀 그 주목받는 게 그냥 전남 출신들이 상당히 약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각의 통할권을 가지고 있는 국무총리 전남 출신이고요. 그리고 예산과 굉장히 중요한 부서죠. 기재부 1차관 역시 전남 출신입니다. 또 볼까요, 다음? 예. 청와대의 양대축이라고 볼 수 있죠. 비서실장과 정책실장도 역시 전남과 광주 출신이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힘을 주고 있는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국민경제자문위 부위원장도 모두 다 전남 출신입니다. 자, 대략의 큰 인사 이 정도 살펴봤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거 정부에 비해서 전북 출신이 좀 더 많이 기용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기대라는 표현도 있었고 또 탕평이라는 말도 쓸만하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전남 출신의 비염은 상당히 좀 초라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바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남에 비추어서 좀 끼워넣기다 이렇게 좀 뭐랄까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돼서 최영재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전북 도민들은 기대를 많이 했고 또 원없이 지원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요구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엊그제 전북을 방문하셔서 전북의 친구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았다. 또 어려울 때 너그럽게 안아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송하진 지사와 25분 동안 헬기를 타면서 거의 이제 이른바 저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독대를 통해서 전북 예언을 충분히 수렴했죠. 그런데 전북 방문도 5.18 기념행사나 저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이란 공식적인 행사 외에 그다음에 이제 휴가를 통해서 이제 사저에 간 적이 있는데 그리고는 공식적으로는 전북이 최초란 말이죠. 그만큼 예. 관심이 있다는 점을 우선 염두에 좀 두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이제 인사로 보면 우리 이제 국회의장이 전북 출신이 현재 계시고요. 예. 또 이제 헌법재판소장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에 가면 수석 또 비서관이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관이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할 텐데 일단 인사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비서관을 전북 출신으로 했고 또 이제 정치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하는 정무기획비서관, 정무비서관 예. 등등이 이제 우리 전북 출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했던 얘기는 우리 전북이 정말 허리에서부터 너무 약했다는 점을 뼈저리 느끼고 허리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허리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도민들의 요구를 알기 때문에 현재 장관 한 명, 차관 두 명이지만 앞으로도 한두 명 정도는 더 충분히 배려할 걸로 배려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전남 광주와 전북의 차이에 있어서는 그동안 호남 전북 몫을 확실히 따로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또 그 당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호남 분열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도 하셨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도 그 감안을 해서 우리 이 전남북을 포함해서 호남 또 이제 그 영남이든 각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인사를 대체적으로 해 나갈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남 출신이든 또 다른 지역 출신이든 그 지역만 안주하는 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에 그동안 관심을 가져왔고 주장했던 분들로 배치하기 때문에 우리 전북 출신이 이제 물론 지금 부족한다고 느껴지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보강할 걸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전북 출신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균형 발전, 지역 차별을 없애는 방식의 인사가 될 거다. 이 점도 좀 고려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제 주로 방점도 찍으시면서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현실에 대한 현재에 대한 평가가 좀 주로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호남 출신을 많이 중용하고 있다.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호남이 중용되고 있다는 것이 전남 광주 출신이 중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고 또 전남 광주가 좀 그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경재 의원님. 저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당시 전라북대 와가지고 도민과 약속한 그 내용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건 아까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전북이 친구가 되겠다. 또 소외된 걸 잘 알고 있다. 내가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줬단 말이죠. 그걸
초기에 이행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해서 나타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결과를 놓고 보니까는 과거와 똑같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 선거 당시 화두가 전북목 찾기였단 말이죠. 왜 전라북도는 별도의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있는데 호남목지라 해갖고 전남 광주에 다 넘어가느냐. 인사 예. 예산 사업들이. 예. 그 문제를 이게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까벌리고 몫을 찾아야 겠다. 이것이 이제 주요 이슈였는데 그걸 누구보다 내가 잘한다 해놓고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적으로도 그렇지만 질적으로 전라북도는 촛불만 쬐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도 좋다고 우리 최영재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 11자리가 지금 남아있다면 11자리가 그걸 보면은 지금 내정 인사들 보면은 뭐 누구는 어디 통일 외교 안보 뭐 또는 예. 농림식품할지 예. 또 산자부랄지 다 지금 내정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보면은 전북 인사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결국 그치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볼 때는 뭐 광주 전남 쪽 수적으로 우월하지 않느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지난 10년간 전라북도는 인재 관리도 하지 않았거니와 이번 대선 기간 때 문재인 캠프에서 일한 전라북도 출신들 인재풀이 너무 좁단 말이죠. 그 결과가 이번 초기 인사로 나타난 게 아닌가 보고 있고요. 앞으로 과제가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이 좀 분발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강력히 촉구를 좀 해야 되고 우리 전라북도는 너무나 얌전해요. 지역 언론도 얌전하고 지역 지도층 인사들도 얌전해. 그래서 우리 목소리를 찾아먹겠다고 했던 화두를 던졌으면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을 안 넣은 거예요. 화두만 던져놨지. 그걸 누가 했냐. 그 예. 정치권이 사실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어떤 액션 플랜이 좀 나왔으면 하는 욕심이 있고요. 예. 이런 상태로 갔다 온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립 서비스만 지금 듣고 그만 두게 생겼단 말이죠. 예. 엊그저께 받아날 행사 때 금지를 또 얘기했잖아요. 예. 내가 전북이 친구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좀 두고 봐라. 내가 다 챙기겠다. 이 이야기는 몇 수십 번을 더 한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사들 놓고 보면은 별게 없어요, 사실은. 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정책실장 밑에 경제수석 일자리 수석 두 자리가 지금 남아 있고요. 거기에 별도로 균형발전 비서관 자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라북도가 노린다고 한다면은 경제수석이나 균형발전 비서관. 균형발전 비서관 자리가 아마 새만금 원본도 챙길 거예요. 근데 경제수석이라고 하는 거는 산업정책이랄지 중소기업정책,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정책을 다 총괄하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는 뭐 좀 욕심이라고 보고요. 균형발전 비서관 자리는 꼭 전라북도 몫을 챙겨야 그래도 잠차관 뭐 숫자에 비해서 질적으로 괜찮다, 수긍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이제 두고 봐야 될 문제고 아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이 일자리 수석, 경제수석, 균형발전 비서관. 예. 그리고 이제 국무조정실장 같은 자리가 온다고 한다면은 더없이 좋죠. 이거 뭐 장관 예. 한두 명보다 더 한 자리 아닙니까? 예. 총괄하고 있고. 그래서 국무조정실장은 강원도 출신, 춘천 출신 이미 임명을 돼버렸고. 예. 남아있는 가능성 있는 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경제수석과 균형발전 비서관. 예. 근데 그것도 만약에 무의로 그친다고 한다면은 전라북도는 뭔가 좀 다시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뭔가 좀 찬물을 끼얹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좀 액션을 좀 취할 필요가 있고 청와대 진영에서도 아 그런가 하고 좀 깨닫는 그런 과정이 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상당히 시간 공을 들여서 여러 말씀 해주셨는데 전북목 찾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과거의 인사 그러니까 호남이라는 이름으로 전북이 상당히 홀대되고 소외받는 현실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셨거든요.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일단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전북의 고위직 인사가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이죠. 예. 사실인데 숫자 채우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무늬만 전북이 아니고 정말로 전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전북의 토종 인사들이 들어갔나 예.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측면하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지금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가동 중입니다. 예, 예. 70일간의 그 임기로 해서 예.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다음에 공약사항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앞으로 국정 과제를 좀 구체화시켜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이라네. 예. 문재인 대통령 예. 앞으로 5년 동안에 일종의 인수위 같은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인수위하고 똑같은 거죠. 5년 동안에 이제 국정 계획 5개년 계획을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건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정책 앞으로의 계획을 총괄하는 자리죠. 여기에 좀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도 전라남도에는 뭐 이계호 의원, 그다음에 김태년 의원 두 분이 들어가 있어요. 경제 2분과장 또 부위원장 다 들어가 있고 전라북도는 정치권에서 없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 예산과 정책의 핵심 부서에 전북 인물이 없다. 이런 예.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불만족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뭐 홍보수석은 중요하죠. 그런데 지역발전과는 좀 굉장히 무관한 자리입니다. 예. 그리고 윤영찬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무늬만 전북 인사예요. 예. 여기서 초등학교 시절에 서울로 전학 가서 뭐 영등포중학교 예. 뭐 아니 신림중학교 영등포 고등학교 이렇게 나오고 지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인물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김현미 국토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말씀하셨는데 그런 아 그 부장관 예, 아직 뭐 후보자죠. 예. 뭐 또 국회 청문 과정을 거쳐야 되긴 하지만 그런데 그분은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경기도 고양시가 지역구예요.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자기 지역의 일들을 하고 싶지 실제는 뭐 전북 출신의 애정은 있죠. 애정은 있지만 예. 그러나 주 자기의 활동 무대가 우리 전북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예. 측면에서 김희수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재 헌법재판관입니다. 예. 현재 헌법재판 소장으로 임명하겠다 이건데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고향은 고창이지만 고등학교 또 전남고등학교 나오셨고 그래서 사실은 지역과 그다지 큰 어떤 애정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또 헌법재판소가 또 뭐 기획과 뭐 예산 정책 이것과는 좀 무관한 자리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여튼 정말 지역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종 인사들이 들어갔는가 이런 측면하고 또 지금 5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앞으로 국정의 밑그림을 그릴 정책 기획 이쪽에 핵심 인물들이 좀 들어가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좀 보면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예. 측면에서 큰 틀에서 아마 저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이제 차관 인사 중에서 신보균 행정부지사를 했던 신보균 실장 정도가 이제 그야말로 토종 전북 인사 아니겠는가 예. 이런 생각이죠. 예. 예를 들어서 뭐 행자부 같은 경우에는 많습니다. 우리 뭐 현재 행정부지사하고 있는 뭐 김일재 또는 뭐 또 신덕섭 전 행정부지사 예.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지역에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전북 출신 인사가 이제 일부 이제 기용이 되긴 했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맡고 있는 직무가 어떤 것이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직무를 맡고 있으신 분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호남권 내에서의 전북 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 기용된 인사들이 우리 지역과 얼마나 밀착성이 있는 인사들이냐 이른바 그 토종 인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를 다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강 교수님도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네. 그런 맥락에서 뭐 동의하고요. 저는 뭐 전북 출신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최소한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우리 지역서 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요. 또 하나는 전북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준이 결국 저는 전북 출신이다라고 기준을 잡고 싶어요.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일부 차관들은 뭐 이제 전주에서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뭐 그래서 뭐 좀 넓게 전북 인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아쉽다라는 것은 우리 전북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이 여기 장차관이든 아니면 다른 보좌관이든 뭐 청와대든 다양한 부서로 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늘 지역과 함께 고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을 챙길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예. 아까 김광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김현미 의원과 자기 지역구에 있는 분들은 내 지역구가 더 우선이지 예. 전북은 한 번 더 꺾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지역 정치인의 등용이 거의 없다. 예.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다. 예. 라고 본다면 전북의 몫이라든지 전북의 친구라든지 이런 말을 하기는 좀 약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을 저는 한 분이라도 정말 기획관리위원이든 어디든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예. 그런 분이 없거든요.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기왕에 뭐 앞으로도 이제 뭐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이런 기대감이 크면 실망감도 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자꾸 무늬만 전북인 분들의 퍼센테이지 챙기는 이런 정도로 끝날 확률이 높다. 예. 사실 뭐 외교부 차관 우리 지역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이제 지역 발전하고 관심 없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조금 저는 이제 뭐 장차관에서 밀린다면 실국장에서라도
실무진이라서도 우리 지역 출신들이 좀 많이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예산 편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실무진 일을 이제 더 챙길 때가 됐다. 예. 이런 면에서는 뭐 우리 지역 정치인들이 특히 민주당에서 활동하는 우리 최영재 위원장 같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더 요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지금은 와서는 문재인 대통령 코드 속에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요구를 하고 따져야 예. 되지.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우리 지역의 예. 민주당 의원들이 더 예. 활동했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최영재 대표께 이야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좀 예. 잠깐 말씀드리죠. 그 김영미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내정이 되고 나서 지역 언론에서는 상당히 좀 호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사실 지역적 기반을 경기도 고향에 두고 있고 그래서 전북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지금 평가를 하시고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도 마찬가지고 또 조현 외교부 차관 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다들 하는 일이나 그동안 지역의 기반으로 활동 여부를 봐서 신보균 행정부 차관 빼고는 전북 인물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셨거든요. 예. 예. 뭐 짧게 말씀드리죠. 우선 우리가 요구가 이렇게 많다는 점이고요. 우선 뭐 헌법재판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역의 명예죠. 명예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토종들이 청와대에도 지금 들어가 있고 역할이 일정하게 있고 또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우리 지역 출신 전 의원이 김성주 전 의원이 이제 전문위원 그러니까 실무를 총괄하는 전문위원들이 60여 명이 있는데 의원들은 40여 명 되고요. 거기에 단장으로서 모든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러나 부족한다는 걸 인정하는데 우리가 이제 김현미 장관 후보자 같은 분들이 우리 지역 토종이 아니다 이렇게 배타적으로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충분히 활용해야 되고 그분까지도 우리 지역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그분이 관심을 가지겠다고 굉장히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대화를 하고 있고 또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과 연고 있는 지금 국회의원도 우리 지역에는 10분이지만 전북 지역 출신이 35명 정도가 국회의원이서 그 네트워크를 충분히 만들고 있고 또 그분들이 이제 예결위원장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북 발전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걸 자꾸 배타적으로 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손해인 거다. 그래서 이건 좀 예. 크게 좀 마음 먹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배타적으로 받아들이는 뜻은 아니고 활용하려는 측면에 대한 인정을 그렇습니다. 하실 거고요. 배타적이라는 예. 말씀을 전혀 드린 바가 없고요. 예. 그야말로 이제 인사는 정말 지역과 아주 긴밀한 또 지역 조정을 잘 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지역 인사가 제대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실제 작년에 좀 예결위 활동에서 예. 저하고 활동 저 개수조정위원회 막바지 들어가서 김현미 위원장 활동 막바지까지 같이 예.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대해서 관심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적인 관심은 정치인이기 지역구. 때문에 예. 자기 지역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실무자들이 좀 배정되는 것들이 좀 필요한 측면이 예. 특히 지금 고영권 기재부 2차관이 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예산 제가 편성할 때 보면 기재부 6명의 실국장 중에 전북 출신이 하나도 없어요. 광주 출신 한 명 딱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예산과 관련된 실무 라인들이 좀 필요하다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것은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정책 자문단장 김성주 의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 다 빠졌어요. 빠졌다가 이렇게 다 빠지면 전북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전북 지역에 강한 요구가 있어서 나중에 추후에 김성주 전 의원이 자문 단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인사 부분들은 좀 지역에서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예.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예. 짧게 말씀드리면은 국정기획 자문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향후 5년간 국정청사진을 그리는 아주 중요한 기구란 말이죠. 그런데 도에서도 아마 추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빠졌고 또 그런 걸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전라북도 올 때마다 또는 뭐 청와대에서 그랬고 애정을 여러 차례 관심을 표현을 하시는데 실무 라인이 됐던 또 일정이 어떤 그 기구에서는 왜 그런 것이 받아들이지 않는지 그래서 그런 문제였던 그 괴리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초기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 와서도 그렇고 뭐 받아오는 행사 때도 얼마나 중요한 그 액션을 취하면서 이렇게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합니까? 근데 결국은
조회 추천한 인사들을 또 지금 다 빠졌단 말이죠. 아까 그 김성주 단장도 그런 케이스가 됐지만은 예. 34명 중에 전라북도 인사가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학계 인사도 다 추천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정치권도 다 들어가 있고 근데 다 빠졌단 말이죠. 이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냐. 겉으로는 립서비스를 다 하면서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 문제를 누군가는 지적을 해야 되겠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이 문제를 안다고 한다면은 그 김진표 전 부총리가 지금 위원장이잖아요. 국민이 시정하도록 또 지시해놓던 그런 조치가 취하도록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세심하게 필요하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예.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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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말씀하신 대로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고요. 실제로 기억하고 있고 이제 임기 이제 막 시작했고 앞으로 5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건 좋으나 이제 벌써 실망하고 이러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래서 계속 요구는 하되 또 기대감도 여전히 버리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립서비스가 아니고 진정으로 전북에 대해서 그런 애정을 갖고 있고 그렇게 지켜봐달라. 이분이 말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일 화를 내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말씀드리면 어떤 정부든지 초기 인사 때 지금 호남 인사를 중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넓게 보면 그렇다면 아마 2기 하반기 인사회 때는 호남 인사가 쭉 빠질 겁니다. 예. 쭉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챙기지 않으면 호남 인사 혹은 전북 인사가 잘 들어갈 자리는 유원하다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빚을 졌을 때 그 빚을 진 사람에게 요구를 우리가 당당히 해내야지 지금 안 하면 때려서 1년, 2년 인기도가 지금 80몇 프로지만 어쨌든 대통령 인기도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자기 코드 인사 혹은 타 지역 인사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이제 호남 인사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이 나옵니다. 그럼 더 이상 등용할 자리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잡지 않으면 저는 호남 혹은 전북 인사가 들어가기는 어렵다. 예.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지금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이 시기에 잡지 않으면 불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지켜보자, 기다려보자라는 그 기대에 대해서 지금 아니면 더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비관적인 반응을 좀 보이셨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좀 짚어보면 저희가 이제 호남 인사 조금 전에 그 화면으로 좀 봤었는데 전남이 출신이 지금 국무총리 또 비서실장 또 정책실장 이런 분들이 기용이 됐지 않습니까? 일부 사업에서 전남이 사실은 전북과 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들이라든가 예산 배정 이런 게 있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저렇게 중용된 게 전북에는 오히려 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준이? 예, 그게 가장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실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뭐 전라북도나 전라남도나 똑같이 그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북도 송화진 지사의 제일 1위 키워드도 농생명식품산업 수도를 전라북도로 하겠다. 전라북도를 이렇게 만들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제 전라남도도 지금 이낙연 지사가 총리로 가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재인 후보께서 전라남도에 또 가셔서 농생명식품산업의 거점을 전라남도를 만들겠다. 그리고 세부 공약 다섯 가지가 다 거의 비슷비슷해 용어까지.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또 공항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무안공항에서는 뭐 새만금 공항이 심각하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내놓고 반대를 하지는 못하지만 내용적으로 반대가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만금 신공항이 제대로 진척될 수 있을까 예. 이런 부분들의 우려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두 가지 사업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그와 같이 전라남도 호남이라는 틀 속에서 똑같이 전라북도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에 돼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핵심 부서의 정책 라인이나 예산 실무 라인에 다 전라남도 분들이 들어가 있단 예. 말이죠. 예를 들어서 기재부 2차관 같은 경우 예산을 총괄합니다. 고영건 기재부 예. 2차관 들어가 있고요. 그걸 조정하는 국무총리, 총괄하는 국무총리, 정책실장, 비서실장까지 청와대 라인이 다 전라남도이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거죠. 예. 이걸 좀 아마 민주당 내에서 정치권에서 심각하게 좀 제기해야 될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예.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낙연 총리 뭐 당사자께서야 당연히 부인을 하시겠지만 직전에 전남에 지사를 지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남에 대해서 애정을 갖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또 팔이 안으로 굽는 것도 당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일부 경쟁 관계에 있는 전북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이야기 좀 해볼 것은요. 이렇게 좀 전북 출신이 인재가 좀 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왜 그럴까라고 조금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좀 인구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 우리 전라북도 인재풀이 좀 부족하다. 예, 너무나 예.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뭐 키우지도 않았고 또 커가려고 온 사람들도 한직에 다 배치해버렸고 기재부에도 좀 몇 명씩 있고 그러는데 다 지금 뭐 지원부서에 나가 있거나 파견 나가 있고 지금 그 실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재풀이 좁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꼭 그런 것만 아니다. 예컨대 정치인들 지금 많이 기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치를 하셨던 분이랄지 정치인들 얼마든지 기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뭐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특히 김현미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 비서실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잘 알기 때문에 한 것 같고 아까 김광수 의원께서 뭐 배타적으로 얘기는 않는다 얘기를 했지만은 김현미 의원 같은 경우는 애결위원장도 하면서 상당히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있고 그런데 정읍 신태인 출신이고 전주역을 나왔지 않습니까? 지역에 대한 상당한 애정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많이 챙겨주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분들이 좀 더 나와가지고 또 우리 사람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 접촉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걸 하나하나 챙겨야 되는데 지금은 초기니까 챙기지만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아마 못 챙길 거예요. 또 인맥이 또 가려져 그런 한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냐. 아마 상당히 그 고민스러운 그 상황에 올 것이다. 같은 어떤 64.8%라고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내줬는데 예. 반사이익도 없이 그렇다고 또 확 바꿔가지고 또 뭐 적으로 이렇게 돌아설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어정쩡한 관계 속에서 전라북도가 속 시원하게 뭐 내질릴 수도 없고 속된 말로 근데 또 껴안고 갈 수도 없는 아까 이 얘기를 했지만 이낙연 전남지사가 지금 총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도 아마 전라북도 전남 관계는 디테일하게 아주 계속 그 갈등 어떤 지속적인 갈등 관계가 구분이 될 거라고 봐요. 새만금 예. 문제부터 공항 문제부터 여러 예. 가지 문제가 예.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데 이럴 때 좀 흔쾌하게 어떤 그런 인재부터 예. 좀 키워놔가지고 심어주는 그걸 저는 대통령이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은 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 인사수석이 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인재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인재라는 거는 키우는 거예요. 예. 지금 얼마나 생소한 사람들 많이 나왔고 장관 후보자들 청와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키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예. 보고 예. 키워내야 된다고 봐요. 예. 그 점은 예.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우선 좀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참여정부 시절에 호남을 홀대했다 선거식에 굉장히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참여정부의 실제 장관이든 고위직에 많이 진출했습니다. 진출했는데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 정도 하면 그분들이 허리는 좀 보강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보강을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있고 실제 긍정적인 측면은 지금 전북도에서든 또 그 중앙정부에서도 전북 출신의 공직자들의 명단을 다 취합해서 모으고 있고 또 이미 전달이 됐고 또 이렇게 사적으로도 들어보면 이제 퇴직해야 되겠다. 뭐 그 검찰이든 또 어떤 지역에서 이제 공공기관에서 퇴직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다시 애정을 갖고 이제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는 이런 것도 들려오고 있고 그래서 그 기대감이 매우 높고 또 인력이 많이 인재가 부족하지만 그 키워서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장차관 인사 이후에 이제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허리 보강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미래를 내다보고 이제 예측하고 그러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몇 퍼센트 1등으로 지지했다. 이런 카드들은 사실은 쥐고 있어야 됩니다. 미리 예. 풀어버리면 사실은 나중에 쓸 게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전북의 친구에게 되겠다. 우리가 1등으로 지지했다. 이런 건 좀 카드를 쥐고 다만 이제 이런 점은 좀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관점을 좀 돌려야 되는데 광주에 대해서
광주에 대해서는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생각이 있는 분들은 부채의식이 있습니다. 이 그 80년에 이런 것들 부채의식이 있어서 광주를 돕자, 광주 인재를 어떻게 하자는 데에서 별 이견이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광주도 광주지만 이제는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배려하는 이런 아젠다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낙후는 호남에서도 전북, 그러니까 이 전북이 배려될 수 있도록 이런 낙후된 지역에 허리를 어떻게 보강하고 또 그 저 장착원 어떻게 배출하고 이런 부분을 좀 나타내야 돼서 그런 부분을 계속 좀 강조하고 또 요구하는 것이 옳은 것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만 좀 예. 추가해서 드리면 지역 박근혜 이명박 정권 9년 동안의 지역 편중 인사 특히 행정부 내에서 이것 때문에 좀 허리가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쓸만한 사실은 실국장급들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거의 유관기관으로 파견시켜 버리든지 예. 어떤 중요 보직을 아예 안 맡겨 버려서 예. 승진의 어떤 자원 자체를 안 만들어 놨어요. 이제 풀이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큰 문제이고 실제로 보면 지난번 그 제가 예결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재부의 핵심 이 라인 중에 전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재 자체가 아예 씨가 말라버린 거죠. 예.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런 그 예산의 핵심 요직주 속에 얼마만큼 전북 임무를 실무 라인들이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소위 기재부 쟁점 사업들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지도권 산림 지원이라든지 동아국민혁명기념사업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5대5로. 그다음에 이제 총사업비 변경을 해야 될 사업들도 좀 꽤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만금 신항만이라든지 또는 뭐 시기를 또 앞당겨야 될 사업들 이제 새만금 신공항이라든지 예. 또는 뭐 전주역사 전면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이 한 있는데 대개 뭐 16개에서 한 20개 정도 이런 사업들 중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기재부에서 계속 쟁점 사업으로 밀어넣고 사업을 추진 않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 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기재부하고 국토교통부입니다. 예. 국토교통부는 이제 김현미 현 의원께서 예. 이제 장관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실질적인 역할들을 해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예. 있는데 기재부 실무 라인 속에서 이것을 챙길 수 있는 인맥이 너무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정치권에서 좀 고려를 해서 예. 이게 지금 실제로 예산과 정책의 실무 라인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야 되겠다 이런 말씀. 예, 알겠습니다. 과거 이제 정권 하에서 그 전라북도가 인사와 예산 정책적인 면에서 하도 많은 이제 소외와 홀대를 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부정적인 좀 시각과 그리고 걱정 이런 시각으로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최영재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와대의 일무 비서관이 포진이 되고 이런 장관도 내정자도 나오고 이런 구성에 있어서는 확실히 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기대도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경재 대표님께 좀 예, 서두에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예. 전라북도 인재는 상당히 지금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45명 중에서 약 19% 정도, 20% 가까운 그 출신 인사로 지금 비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게 노른자리가 아니고, 그냥 그 뭐, 죄송합니다. 허접한 자리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저 일할 수 있는 거,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자리, 사업 예산을 책정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에 사람 수가 적더라도 그런 노른자리 배치가 돼야 질적으로 견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숫자 맞추기에 구색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그럼 옛날과 똑같다는 얘기고.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풀이지 않도록 특히 민주당 역할이 큽니다. 저는 최영재 우리 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아까 지금까지 내내 말씀하신 걸 보면은 문재인의 어떤 철학을 반복하는 그런 얘기만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려면은 필요가 없죠. 즉 이런 여론을 과감히 전달하고 이거 안 되겠다. 벌써 초장부터 좀 이상하다. 이런 거 파서 전달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노른자리랄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전남북 간에 지금 뭔가 교류감 형성이 되고 있다. 예. 전북 정서가 이런 것이다. 바로 전달을 해줘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럴 때 전라북도도 그 마음을 열고 100%, 뭐 전번에 65% 지지했지만 뭐 100% 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정치고 국정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도와주는 길이 아닌가. 이걸 소홀히 하면은 예.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 이것인데 왜 자꾸 서운하게 이야기하냐. 이렇게 소홀히 한다고 한다면은 뭐 민심은
금방 입안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최영재 대표께서 하실 말씀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 그 말씀을 필두로해서 마무리 발언으로 좀 삼겠습니다. 한 분당 30초씩만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선 그 핵심 부서에 진출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핵심 부서에 있는 분들이 전국 균형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과거의 발전 방식이 아니라 미래의 발전 방식의 사고를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 정치인들 또 전문가, 시민단체 이제 시민단체 역할도 매우 중요할 겁니다. 시민단체, 기업 머리 맞대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자꾸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역 의견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오히려 받기가 어려운 이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인사 문제도 그렇고요. 예. 인사, 조직, 사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맞대서 지역 의견을 좀 모아서 강력하게 요구해내는 우리 그 전북 도민의 정신, 이 정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경환 교수 30초 정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뭐 인사 투철되면 인재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스스로 인재는 또 길러가야 됩니다. 인재를 기를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저는 두 가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치 조직을 통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이죠. 또 하나는 미래 발전을 위해서 교육 인재를 얼만큼 잘 길러내는가 이 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료 조직에 얼만큼 우리 지역에 많은 우수 인재들이 파고 들어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인재를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육성한다면 우리 지역이 더욱더 홀대로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경재 의원님. 네. 전라북도는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 탄생에 중요한 기여를 했고 또 전국 최고 지지율 65%라고 하는 최고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도 상당한 어떤 애정을 갖고 있고 이런 어떤 후기를 잘 살려야 되는데 일단 첫 단추가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적재에서 배치가 돼야 하는데 그 문제를 우리 도민들이 응징력을 갖고 좀 관철해내는 그래서 뭐 노른자의 부서에 좀 많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응징력을 보여야 되겠고 또 하나는 그 중장기적인 인력 관리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정치권도 그렇고 그래서 키워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정보 교환해주고 이런 어떤 풀관리를 좀 전라북도 정치권이 또 전라북도가 신중히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김강수 의원님. 예, 문재인 정부 진심으로 성공하기 바라고요. 또 이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전북의 새로운 발전 도약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문재인 후보자 시절에 전북 독자 권역을 천명을 하셨고 전북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걸맞는 인사, 그에 걸맞는 정책, 예산 이것이 문재인 정부 속에서 확실하게 실행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서 우리 전라북도가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전북 출신 인사들 이름이 좀 거명이 됐었죠. 지역에서 이런 분들의 그 움직임, 동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개인들의 출세나 또 그리고 영달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닐 겁니다. 지역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대변해 주기를 바라는 지역의 여망이 담긴 것이다. 이런 점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